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내가 직접 만들어준 마카롱과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앞으로 웬만하면 같이 데리고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파는 것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여보, 진짜 베이킹 믹스는 짱인 것 같아요. 서있을 운명인데 그렇게 딱 한번 들어주니까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하시군요. 네. 애기 주름가에서 만들었는데 너무 달 것 같아, 애기는. 그건 좀 그렇다. 나도 맛있긴 맛있는데 하나를 딱 먹으면 입안에 뭔가 설탕이 가득해지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메리카노랑 마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카페에서 마카롱을 파는구나. 디저트로. 오늘 그 잠재물에서 김치 왔잖아요. 그걸 이제 먹어야 되는데 뭐랑 먹으면 맛있을지. 내가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제가 드디어 협찬을 받았습니다. 김치 협찬을 받았습니다. 틈새 태핑인가요? 네. 박수입니다, 박수. 김치 협찬을 받았습니다. 항상 뭘 먹을 때마다 김치는 안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는데 집에 사실 김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치 협찬을 받아서 김치를 먹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와우. 근데 뭐 돈을 막 얼마를 받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분들이 그 링크를 클릭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저는 사실 그거는 큰 기대를 안 하는데 그냥 김치를 공짜로 받았다는 걸. 큰 의의가 있군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양한 종류의. 그쵸. 제가 옛날부터 김치 먹방을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마트 가서 좀 싱싱한 김치를 사려고 했더니 좀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맨날 어렸을 때는 냉장고 열면 항상 있는 약간 뭐랄까 약간 기본 중에 기본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직 우리는 신혼부부라 김치를 얻어먹는 정도 아니라 김치가 진짜 그렇게 비싸고 손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지는 몰랐죠. 아무튼 그래서 김치가 왔는데 배추김치랑 동치미랑 종각김치, 종각김치, 백김치, 백김치, 맛김치 또 하나 뭐 있었죠? 다섯 개였나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깍두기. 아 맞아, 깍두기. 큰일 날 뻔했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여섯 개 깍두기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음식들이랑 먹으면 되는데 일단 그냥 배추김치는. 지금 넘어가요. 나도 맞아.
맛있겠다. 어. 백김치는 뭐랑 먹지? 백김치는 육개장. 어, 그런 것도 여수 가면 백김치 주잖아요. 맞아요. 그런 약간 매운 국물 이런 것도 괜찮고. 아무튼 빨간 거랑 같이 먹는 거 다 괜찮지 않아요? 여운이 줄까요? 여운이. 여운이 잘 먹잖아. 김치 먹방 먹을까? 그때 이화수에서는 엄청 잘 먹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땐 더 어렸을 때라 막 씻어서 먹였는데 지금은 잘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김치전. 동치미. 아, 동치미. 동치미는 나는 국수를 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국수를 동치미에 말아 먹어요? 네. 아, 나는 열무는 해봤는데 동치미는 한 번도 안 해봤어. 동치미 국물에 해갖고 국수 해가지고 말아먹으면 맛있어요. 아, 진짜요? 어. 그럼 냉면에 먹어도 맛있고. 아, 냉면? 응. 동치미 냉면? 어. 맛있겠다. 응. 그렇게 먹어도 맛있고요. 아, 근데 왜 이름만 들어도 벌써 침이 넘어가죠? 그니까 김치가 그런가 봐. 우리가 아는 맛인데 너무 맛있는 것도 알잖아. 그리고 응용버전. 알리고 안 알리고가 상관이 없긴 한데 그거를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먼지 붙었는데면 안 되겠죠? 입에 넣고 확 깨물어 먹어볼까? 네, 확 깨물어 먹어. 얘는 크기가 조금 달라 위랑 아래. 아 그러네. 비품이라 그래. 이거 구멍도 있어요. 아 좋네요. 잘못 만들어져서. 물도 있어요. 개성이 있네. 만지다 부서졌어요. 먹어버려야지.
맞아야 될 것 같아. 약간 균형이, 그죠? 어. 자세히 보면 여기 안 보일걸요? 안 보일까요? 물고기가. 어. 나 커피 다 마셨어요. 내 거 마세요. 왠지 알아요. 왜요? 기숙사 애들이 다 시켜서 내 것만 오는 게 아니거든. 한 번에 같이 오는 거. 한 번에 열 몇 그릇이 와서 김밥 적고 왔다 그러면 애들이 줄 서서 받아가요. 배달을 하는데. 좋다. 그리고 반납도 그 기숙사 현관 문 옆에다가 쫙 놔두면 아저씨가 이따만한 파란색 드럼통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넣어갖고 가요. 아, 짱이네. 주말에는 기숙사에서 밥을 안 줬는데 거기서 맨날 시켜 먹었어요. 아, 제가 시켜 먹었다는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고등학교 때 주말에도 막 자율학습하고 그러니까 점심을 따로 먹어야 되잖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근처 대학교 막 그 식당 가가지고 막 사 먹고 이랬는데 좀 지나니까 귀찮은 거야 애들이. 그래서 짜장면을 막 시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짜장면집 막 했는데 여기 있는 짜장면집 전화번호로 해도 이 아저씨가 배달이 오고 맞아요. 다른 중국집이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또 똑같은 아저씨가 배달이 오는 거야. 맞아. 그러다가 이 가게들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막 나중에 새로 신장 개업했다고 짜장면집 이렇게 있어서
여기 어떤지 시켜 먹어보자 해서 시켰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또 배달하고 있어. 그쵸. 나도 그런 경험 있어요. 여운이가 깬 것 같아. 점점 해줄 수도 있어요. 나도 대학교 때 그랬는데. 그게 막 일부러 그런다면서. 새로 개업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더 시켜 먹어보고 막 이러니까. 아니면 또 막 이미지 안 좋고 이러면. 식하는 기분으로 가서 먹고 막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비정어시 처음 들어왔거든요. 아, 되게 늦게 들어왔어. 늦게 들어왔어. 그리고 조금만 도시니까. 근데 나는 초등학교 때 냉동 피자 있잖아요. 냉동 피자 그런 거 막 사다가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었는데. 냉동 피자. 완전 맛있었지 진짜. 그거 하나 딱 사들고 들어가면 진짜 온 세상을 다 가지는 그런 기분. 거짓말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해서 막 어디 막 다리실 같은 데로 막 끌고 들어가서
근데 요즘에는 CCTV 같은 게다 있으니까 돌려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는데 그때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진짜 어떤 인간인지 그래도 왜 훔쳐가가지고 나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줘요. 재밌는 얘기 해줘요. 네. 내가 지난번에 무슨 재밌는 얘기 해줬죠? 방구였나? 그런 얘기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내 기억이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런 얘기 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매웠다고.